Minus 30. Status check. Go Delta. Go PSP. Minus 15. Rofi ignition. 10, 9, Nine eight, 8, 7, 6, 5, 4, 3, 2, 1, 0. Liftoff of the mighty Delta IV heavy rocket with NASA's Parker Solar Probe. 우리끼리 속닥속닥 전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이 받은 구조물이 태양의 대기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탐사선의 이름은 파커입니다. 파커는 태양 플라즈마, 가스와 접촉하는데 성공했다고 나사 물리학자 코렉이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탐사선이 대기에 진입한 것은 작년 4월인데요. 발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실제로 태양의 대기에 진입했는지 확인한 뒤에 지난달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파커가 지구에서 발사된 건 2018년입니다. 메릴랜드의 존스 호킨스 대 응용 물리연구소에서 제작되었는데요. 다른 행성을 관찰하거나 아예 태양계 바깥쪽으로 날리는 건 상대적으로 쉬운 편에 속하는데 태양에 근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목성을 도는 탐사선은 목성의 중력을 이용해 가속이 가능하지만 태양계의 중심을 도는 탐사선의 경우에는 궤도 확장을 위한 가속이 아니라 태양과 점차 가까워지기 위해 오히려 감속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류가 가진 로켓 기술로 이런 걸 해본 적이 아직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파커 탐사선은 중력을 활용한 감속을 위해 금성을 일곱째 하나나 활용할 예정입니다. 파커 탐사선의 이름은 1950년대 태양풍을 발견한 우주천문학자 유진 파커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유진 파커는 태양 코로나에서 항상 발생하는 고밀도 입자의 파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태양풍은 태양계 외곽으로 뻗어나가면서 모든 태양계 행성과 달에 풍선처럼 외부막과 다름없는 방어 효과를 만들어 주는데, 이로써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이러한 현상의 원인과 방법은 더 이상 과학자들이 규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태양이 어떻게 화씨 200만도, 섭씨 100만도가량을 유지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오히려 표면이 화씨 1만도, 섭씨 5,500도 정도로 차가울 수 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커 탐사선 임무의 일원인 유 c 버클리 물리학 교수 스튜어트 베일은 우리가 해당 태양풍들의 근원에서는 개별적 근원이 있었고 밖으로 빠져나가며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을 알수 있을 만큼 가까이 근접해냈다라고 했습니다. 파커 탐사선이 태양과 충분히 근접해서 태양 관련 물질이 태양풍으로 변질되는 지점을 관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접근이 되자 실제로 태양 내부에서는 일부 부분에서 개별적인 태양풍 흐름이 누출이 되고 그것들이 태양 대기 바깥쪽으로 빨려 나갈 때 하나로 합쳐지는 것 같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마치 물풍선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일부 구멍들에서 개별적인 흐름을 관측할 수 있는데, 파커가 밝혀낸 이러한 태양의 특성은 멀리서는 절대로 연구할 수 없었을 만한 사실들입니다. 태양 대기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것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태양의 드러나는 표면과 같은 곳을 포토스피어 혹은 태양 광구라고도 하는데, 이는 태양 내부의 핵융합으로 발생한 플라즈마 즉 전자화된 가스가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 고체 형태의 바닥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핵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깥을 향하는 태양광들이 원자핵과 충돌하는 것을 100만여 년 진행한 결과 드디어 충돌한 원자핵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우주로 탈출할 수 있게 된 태양광선들이 지구에도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커 탐사선은 11월 코로나 지역으로 다시 들어갔었고 과학자들이 그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2월 말에 다시 근접할 예정입니다. 우주선의 보호막들은 태양 수준의 엄청난 열기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으나 미션 중 일부 중요하지 않은 센서 등은 이미 파손을 겪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커의 임무는 2025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사가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연장하지 않게 되면 파커는 종료되고 열 방어막도 태양 쪽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태양열에 의해 고철 덩어리로 녹아내리지만 다른 행성 주위를 도는 물체들처럼 태양을 향해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른 우주 잔해들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이상 수십억 년이 지난 후에 태양 연료 부족으로 인한 확장 때문에 태양에 의해 파괴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무가 종료되는 시점의 파커 탐사사선의 속력은 19만 2천 미터 퍼 세크 또는 광속의 0.06%로 예상되며 현재의 속력으로 예상되는 수치는 16만 3천 미터 퍼 세크 또는 광속의 0.05%입니다. 참고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속력이 29,800mps 또는 광속의 0.01%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나 사연, 고민 등은 유튜브 댓글, 웹사이트 댓글 또는 jatjourna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널은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으로 제작합니다. 감사합니다.